안녕하세요. 오마카 미술입니다. 오늘은 세계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 햄버거를 알아보겠습니다. 햄버거의 유래와 역사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햄버거는 독일식 지명 함부르크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도시의 이름 뒤에 알파벳 ER을 붙여서 함부르크에서 온 사람이나 물건들을 의미하며 독일 함부르크에는 함부르크 스테이크라 하여 햄버거에서 빵을 뺀 고기 패트를 만들어 요리하여 먹는 음식입니다. 이 독일식 함부르크는 몽골계 기만 민족인 타타르족의 음식이었다 합니다. 유목 민족이었던 타타르족은 주식으로 들소고기를 날로 먹고 살았는데 연한 고기를 먹기 위해서 말 안장 밑에 들소고기 조각을 넣고 다녔고 말을 타고 초원을 누비다 보면 말 안장과의 충격으로 고기는 부드럽게 다져집니다. 그 고기에 소금, 후춧가루, 양파즙 등의 양념을 곁들여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합니다. 독일 함부르크 상인들이 그 음식을 알게 되어 함부르크에 소개되었고, 함부르크인들은 고기를 갈아 만든 패티를 이용하여 스테이크처럼 먹고 있는 음식이 독일식 함부르크 스테이크의 기원이라 보고 있습니다. 워낙 햄버거가 인기가 있다 보니 햄버거 원조 주장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 이민자들로 구성이 된 나라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의 선조도 과거에는 다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와 정착한 후예들입니다. 19세기 독일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함부르크식 스테이크 음식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 음식이 발전하면서 지금의 햄버거가 되었다 합니다. 햄버거와 관련하여 재미난 이야기 한 가지를 소개하면 한 독일 함부르크인이 배를 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배를 타고 가야 했기에 배 안에서 먹을 간식으로 함부르크 스테이크를 가져갔다 합니다. 배에서 간식처럼 먹는 거라 포크나 칼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 갖고 있는 빵에 함부르크식 스테이크를 넣어서 먹었다 합니다. 그것을 지켜본 영국 사람이 신기하기도 하고 맛있어 보이기도 하여 함부르크인에게 그 음식 이름이 무엇이냐 영어로 물었다 합니다. 영어를 몰랐던 함부르크인은 자기가 어느 지역 출신 사람이냐 묻는 줄 알고 함부르크 반복해서 답변했다 합니다. 미국에 도착한 영국인은 배 안에서 보았던 독일인이 먹었던 함부르크라는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먹어봤는데 맛이 좋았다 합니다. 그 이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여 오늘날 햄버거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햄버거 원조 주장으로서는 1885년 미국 위스콘신주의 시모시에 열리는 시모 박람회에 납작한 미트볼을 빵두 조각 사이에 끼워 판 것이 시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1904년 세인트루이스 박람회 때한 식당에서 밀려드는 인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고기 패티를 빵 사이에 끼워 샌드위치 형식으로 판 것이 오늘날의 햄버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햄버거를 정식 상품화시키고 판매를 시작한 것은 1921년 화이트캐슬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시작했고 그 이후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팔면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전쟁 때 미군들이 미군 부대에서 햄버거를 먹었던 것이 퍼지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1970년대 국내 최초의 햄버거 브랜드 맛도나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슈퍼마켓에서 판매했던 냉장식품으로 조미된 햄버거용 패티였습니다. 1979년 롯데리아가 햄버거를 판매하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햄버거는 정크푸드의 대명사로 인식하는 면도 있지만 사실 햄버거 자체만을 놓고 보면 한 번에 필수 영양소를 모두 섭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음식입니다. 빵, 고기, 야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물론 무기질과 비타민도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조합입니다. 가정에서 좋은 재료로 햄버거를 만든다면 얼마든지 한끼 식사로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요리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인의 가장 대중적인 음식 햄버거를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